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전우주와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더우신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덥고 또 앞으로도 계속 덥겠다고 하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되고 또 코로나19가 뭐 전혀 이렇게 줄어들 기세가 보이지 않아서 또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이 되지만 또 우리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전우자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요.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금요일 아파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지금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고 또 장소를 구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성전에서 그리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곳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 아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육신의 질병, 환경의 질병,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돌아
주의 돈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어느 가시사 날 받아주 다시 한번요 나 주의 돈 받고자 나 주의 도움 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어느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 모습이대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그 은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가 268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 죄의 정력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죄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죄의 피 믿어, 죄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위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염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일. 2절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위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위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지 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보혈 능력이 떠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보혈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십시다 선포합니다 주의 능력 있습니다. 아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을 선포하십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아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역사를 경험하는 밤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좌우 인방관문 설주를 발랐을 때에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모든 죽음 속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의 가정 삶의 모든 터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그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주여 교회가 안전하게 생명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믿는 그 믿음으로 가정과 삶의 처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릴 때에 그 피를 바를 때에 주여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이 밤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손 높이 들고요 주님 한번 부르짖고 이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 주의 성전에 예배합니다 삶의 처소에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 삶의 현장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이 어떤 질병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악한 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구원하여 주시는 생명의 역사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주여 이곳에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특별히 악한 질병, 더러운 질병,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심령의 질병, 영혼의 질병, 아버지 우리 환경의 질병, 연약한 모든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의 능력으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이 거룩한 밤이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날아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예배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심 감사합니다. 교회와 주의 성도들 오늘 이 말씀으로 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아뢸 때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불신앙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이름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병명도 없고 원인도 모르는 수없이 많은 불치병들, 난치병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질병이 오고 사막이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때에 그 죄의 결과로 질병이 오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병원에 검사가 있어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참 병원에 사람도 많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으시고 청년들도 많고 젊은이들도 많고 어린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 제가 막 치료받고 병원에 있던 그 생각들이 나는데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도 이 병원 안에 있는 교회 거기에 가서 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던 생각이 나서 예배하던 생각이 나서 병원에 가면 꼭 저는 그 예배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심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검사 잘 받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병원을 가서 이 예배당에 갔는데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병원은 4단계잖아요. 서울은 병원의 그 예배당의 문이 철저하게 막혀 있고요. 고리 막 열쇠하고 그 문 앞을 서성이다가 이렇게 보는데 그 와중에도 휠체어를 타고 이 링거와 뭐 수없이 많은 이런 약들을 이렇게 꽂고 휠체어 혼자 못 오시니까 보호자가 와서 그 예배당 문 앞에서 그 찬송하고 또 말씀 들으며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 마음에 막 감동이 있어서 가서 막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아무나 가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도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검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순적하게 하나님 그리고 이 성전에 와서 마치 다니엘 같잖아요. 저 멀리 바벨론 수천 킬로 떨어진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당 이 성전을 향하여서 문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제가 검사를 맞고 내려오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이 수많은 이름도 없고 병명도 없고 원인도 모르겠고 치료 방법도 없는 이 불치병, 난치병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 나를 넣어주세요. 나를. 시작. 나는 노제한을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나는 노제한을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다시 선포하세요. 시작. 나는 노제한을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이 오늘 하나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이름 없는 질병도 원인도 모르는 질병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요. 이 금요 라파 기도에 라파 기도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래서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에 또 말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에서 로스앤젤레스 미국 LA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의 손자가 생후 9개월 만에 심장질환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이 가정을 심방하고 또 위로를 해야 할 터인데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목사님 가정에 목사님의 손자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신방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시작된 기도가 밤을 지나고 새벽녘이 되는데 졸렸고 막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그 아이가 그 상태로 평생 고통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로 인해서 온 가족이 부모들이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인데 내가 그 아이를 완전히 치료하고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천국으로 데려왔다 라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목사님의 가정에 가서 그 아들 레외와 그리고 그 손자 할아버지 목사님 이 말씀으로 위로를 했을 때 그들은 할렐루야 찬송하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이제는 치유받은 몸으로 가장 좋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그 아이를 소망하며 위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요 이런 슬픔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지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놀랍고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고 홍해를 건넙니다.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행군하여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내딛는 첫 발의 장소가 어디냐? 광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현실은 광야예요. 광야는 길도 없고 쉴 곳도 없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 밤에는 무서운 추위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장소예요. 설상가상 사흘길을 가도 물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흘을 지나서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는데 물이다 여기 물이 있다 물을 발견했는데요 그 물이 쓴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사람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붙들고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사람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에게는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게만 그 해결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뜨거운 낮에 우물로 나와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죽지 않는 샘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고 샘물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가서 생수 나누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샘물을 내놔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나와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샘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를 쓴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네요. 그런데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엄청나게 맞고요. 감옥에 갇히는데요. 이 착고에, 깊은 감옥에 한밤중이 됐는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뭐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왜 이렇게 착고에 묶여서 왜 이렇게 부자유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거기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첫째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추수 맥주감사 주의를 지키고 지내면서 제가 한 가지 결정한 게 매일 감사하자.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 노트를 하나 부탁을 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감사 노트를 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불평, 원망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정 침례교회라고 교회가 있고요. 거기 신섭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7전 8기의 은혜라는 간증집을 쓰셨어요.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6년이 됐는데 여러분 30개 넘는 기업의 총수가 됩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면 몇 살 정도 됩니까? 군대 갔다 오면 27, 8. 그리고 그 후에 6년이 됐는데 30개 기업의 총수가 돼요. 정말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모함하고 거짓을 하고 술수를 음모를 꾸미게 되어져서 그 악성 루머에 휩쓸리면서 결국 흑자 도산을 하게 돼요. 흑자가 나는데도 회사가 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은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시게 되는 거죠. 그때 모태신앙인 아내가 이렇게 권유를 해요. 여보, 당신 예수님 믿어야 돼.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신섭, 이 집사님 있죠, 그때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님께 매달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제기하면 그 나쁜 놈들, 어? 그 나쁜 놈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요. 정말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막 살인을 수없이 하는 거죠. 마음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원망과 불평.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 마음에 있었던 살인하려고 했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욕심, 아집, 욕망, 원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뜨거운 불붙는 그 사랑이 가슴에 막 요동치고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실패했는데 42살에 기도원에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 기도원에 3년 반을 있으면서 봉사라는 봉사, 모든 봉사, 낮아지고 겸손한, 정말 무릎으로 하는 모든 봉사를 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원을 나와서 영어백과사전 외판안으로 다시 밑바닥에서 그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이제 지하, 월세방,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모여 살지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개척교회의 건축헌금을 끊임없이 11조를 힘없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 세계 54개국에서 판매 실적 1위, 세계 판매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 보면서 주위의 많은 회사의 CEO들이 이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도 좀 도와주시오. 우리 회사도 좀 도와주시오. 그런데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다시 그 회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유학 다녀오게 하시고요. 자신은 두 번이나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전 8기의 은혜라는 책을 쓰는데요. 그는 지금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황금기는 30개 회사를 거느리던 총수 시절이 아니라 광야와 같았던 3년 반의 기도원 생활입니다. 인생에서 넘어짐과 일어섬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지더라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자존감과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열정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7.8기 오뚜기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만난 상황이에요.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 기도 안 할 때, 예배할 수 없을 때, 모두가 예배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예배하면 그때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이 광야도 지나가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2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의 불평불만 다 일일이 대꾸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그 사람들을 향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대꾸하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터닝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보고 불평하고 사람에게 핑계대고 사람에게서 방법을 찾고 아니라는 거죠. 세상 귀를 막고 주음성 들어야 돼요. 세상에 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고 더 내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의 그 말들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25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뭐예요? 지시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나무를 가르치는데 뭐 특정한 나무도 아니에요. 거기 있는 나무 중에 그저 한 나무예요. 그냥 나무를 가르치세요. 근데 그 나무 가르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나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광야가 끝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바뀌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라의 쓴물과 같은 쓴물이 있고 쓴뿌리가 있죠.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한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될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이제 인생의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는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인생의 광야가 끝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며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시작돼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환경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명령과 구례와 법도 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순종하면 행하면 그대로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지킴과 순종과 행함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 지날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내가 제가 나중에 또 이 말씀도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들복 날복이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근데 그 말씀의 핵심 뭔지 아세요? 내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들의 복이 될 것이다. 그게 14절까지예요. 그런데 15절 이하 끝절까지 60절이 넘는 그 마지막 절까지는 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가 전하는 이 명령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지켜 나가지 아니하면 그 모든 질병을 너에게 내릴 것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너에게 내리는 모든 복이 너희들의 복이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불신앙하면 너희들이 듣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원인도 모르는 치료할 수도 없는 그 질병이 너희의 모든 질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치료해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치료 역사가 있어요. 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한 분 한 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멘 좀 하소. 치료해 주셨잖아요. 아멘. 오늘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장래에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치료 역사 라파 하나예요.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명령하실 때 감동 주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경험하고 간증하고 감사 찬양하며 영광된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믿음으로 받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마음의 질병에서, 육신의 질병에서, 상황의 질병에서, 환경의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절망에 처했을 때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 절대 감사, 오직 순종으로
여호와 아파 친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질병에서 놓이고 영과 육이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치료하실 때 믿음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 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찬송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오직 기도, 절대 감사, 오직 순종,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실 때 여호와 아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안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전부 여유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에 오직 기도, 절대 감사, 오직 순종으로, 믿음 순종으로 여호와 아파 치료하신 하나님 그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왔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납니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우리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아버지 말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마음의 쓴뿌리 아버지야 인생의 쓴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성령님 주여 회개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덮어 깨끗하고 정결하게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 절대 감사 아버지 믿음 순종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를 아파 치료하신 하나님 주여 대한민국을 치료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대구시는 교회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환경의 질병을 재정의 질병을 육체의 질병들을 고쳐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이 거룩한 밤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경꾼으로 왔다 돌아가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오늘 이 성전에 계셔서 아버지 성전에 눈과 귀를 두셔서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주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안에 낙심하고 절망하여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원수 같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치료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손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덮어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이 밤 되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너희 죄가 지금같이 붉을지라도 아버지 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여 아버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대구시는 길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대구시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통한 사업들 주의 자녀들을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존귀한 주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이 밤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찬송가 우리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 치료하십니다. 영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환경의 질병도 재정의 질병도 나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고요,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 바이러스의 소멸, 또 이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후유증 부작용 없도록 주여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거 팬데믹의 이 바이러스 소멸과 팬데믹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어떤 질병, 육체의 질병, 영혼의 질병, 경제의 질병, 환경의 질병, 모든 질병 하나님 오늘 고쳐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환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이 찬양 올려드리고 다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여호와 아빠 치료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아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복된 시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아멘.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 지금 고쳐주소서. 지금 고쳐.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심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계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은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의 주님 뜻이라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자 두 손 높이 들고요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또 우리 환우들 생각나는 육체 질병 여러분 과거의 질병 다시 재발할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심 완전히 치료해 주심 완전히 고쳐주심 재발 없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모든 아버지 질병의 쓴뿌리 그 죄악의 근원까지 그 질병의 뿌리까지 주여 성령의 불로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그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앞으로 나타날 질병들 미래의 질병까지도 하나님 다 고쳐주십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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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병든 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체의 암병들 아버지 연약한 질병들 류마티스 관절염 아버지의 머리에 통증들 편두통들 아버지 뇌출혈 뇌졸중의 연약함들 유방의 암들 간파선의 암나 아버지 임파선의 갑상선의 암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대 비만성 미세포 아버지 혈액 종양에 아버지 모든 혈액 암들들 모든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눈병들 백내장 녹내장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중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하선 종양 아버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통증도 다 사라지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치과 질환들 아버지 하나님 인명의 구강 외과 구강 내과 아버지 인명의 아버지 이빨의 모든 염증들 아버지 통증들이 떠나가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류마티스 관절염 아버지 루푸스 아버지 하나님 심장 질환들 주여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위의 암들 대장 소장 아버지 간에 연약한 것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에 염증들 간에 통증들 간에 아버지 생겨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암병의 근원들 개의 뿌리까지 주여 사람으로는 발견할 수 없고 사람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가장 작은 암병의 근원들도 주여 이 시간에 성령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영원 아빠 치료하신 하나님 주여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혈액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통증의 근원들 질병의 근원들 피를 타고 흐르는 혈관을 타고 흐르는 아버지 그 뼛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근원까지도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그 뼛속에 근원에 아버지 질병까지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아버지 질병의 근원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염려 근심 낙심 아버지 절망들이 떠나갈 지어다 원망이 떠나갈 지어다 불평이 떠나갈 지어다 시기 질투 아버지 살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떠나갈 지어다 누구를 아버지 원수같이 아버지 대적하고 일어나는 모든 악한 사단의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음욕, 아버지 하나님 불릴 듯 일어나는 음욕들, 탐욕들, 동성애, 아버지 하나님, 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연약한 모든 것들이 나서는 예수를 떠나가며 가정을 아버지 어둡게 하고 어둠의 악한 영들, 어둠의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불평의 영들, 소문의 아버지 그 악성 누모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발꿈치에 아버지 어깨 통증에 아버지 하나님 그 힘줄들과 염증들 아버지 그 근원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심장에 아버지 질환들 투석하는 모든 것들 심장의 연약함들 그 박동수 정상으로 다 돌아오게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콩팥과 대장과 소장 위장 아버지 모든 연약함들 십이지장들 주여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 골반에 아버지 자궁에 연약한 모든 것들도 주여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허리의 통증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허리에 그 골수에 그 질병에 아버지 근원까지도 그 뼈에 그 혈액의 질병까지도 주여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염증의 수치가 정상으로 통증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대퇴부에 연약한 모든 것들도 주여 무릎의 통증도 하지 정맥류 아버지 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든 것을 주여 치료해 주시옵시고 주여 목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임파선에 연약한 모든 것들도 다 치료해 주시옵시고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발의 무정까지도 발가락의 무럭까지도 아버지 그 손목에 발목에 힘줄까지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무릎에 연골이 달아서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다시 살아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입맛 없고 아버지 찾지 못하는 불면증과 우울증들과 아버지 연약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주여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을 따르고자 하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오락과 취미에 아버지 마음 뺏기고 아버지 믿음을 뺏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연약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주여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려면 머리가 아프고 기도만 하려면 바쁜 일이 생기고 기도하려면 예배하려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면 아버지 그것을 막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아버지 떠나가게 만드는 아버지 사단의 계계와 실수도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아버지 게임에 음란함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아버지 인터넷에 아버지 하나님 중독되고 아버지 마약에 아버지 하나님 성적인 아버지 타락 속에 연약한 모든 중독들이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쓴뿌리 아버지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죄를 구하지 못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주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역사에 주시옵시고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실체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는 아버지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주의 음란한 것을 좋아합니다. 술 취함을 좋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주의 아버지 기성세대들이 주님 어두운 곳에서 음란한 곳에서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이 악한 행위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님 성령 하나님 주여 이 바이러스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성령의 바람으로 떠나가고 주의 아버지 통풍을 부르셔서 홍해의 바다 아버지 갈라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메뚜기 떼들을 아버지 통풍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바람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아버지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저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질병이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예배하고 싶은데 아버지 두려움이 옵니다. 교회 가서 질병에 감염되는 건 아닌가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삶의 현장 속에 아버지 이 질병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 두려움의 질병들 염려의 질병들 이 약한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청년들 아버지나 직장의 염려, 근심, 걱정들, 주여 취업의 문제들, 자격증 시험들, 여러 아버지 공무원 시험들, 자격증 시험들, 이 시험에 아버지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는 은혜로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을 위해서 시작된 우리의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새싹부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안전하게 정말 전무후무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군에가 있는 자녀들, 또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흩어진 자녀들, 외국에 가 있고 또 아버지 선교하고 목회하는 그런 자녀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3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청년들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마음껏 정말 하늘 앞에 오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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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용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 그리고 교역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모, 우리 참여하는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안전하게 해주시고, 가는 길에 안전을 주시옵시고,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많은 것이 행동에 제약이 있고 모든 프로그램들의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어떤 프로그램 하나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로 아버지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은혜로운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희한 역사로 우리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수시시험, 정시시험 앞두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의 청년들, 아버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 또 면접시험, 아버지 모든 시험의 과정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 입사시험들, 아버지 회사에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면서 시험을 치면서 영어시험들, 자격증시험들 아버지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주여 아버지,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 즐거이 헌신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생명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대학을 공부할 때 지혜명철을 주시고 학업의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돕는 배필을 믿음 안에서 잘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결혼한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 아버지 주의 자녀들, 아버지 대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중에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나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대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자녀를 얻었던 것처럼 주여 기도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로 응답받게 주여 놓아주시옵소서.
하시고 기도가 아버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맞는 키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도록 기도를 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고뇌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 지켜주시고 훈련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군생활이 절대 마이너스 시간이 아니라 플러스 시간으로 아버지 인생을 아버지 점검하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다시 발견하며 준비하고 계획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멀리 아버지 울산으로 또 전국으로 흩어져서 직장생활하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습니다. 폴란드에 있습니다. 전세계에 흩어져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정말 코로나19 팬데믹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창궐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혜자는 생명상의 속에 지켜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그 가정과 자녀들 모든 삶들 일터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역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회하고 선교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아버지 작은 교회들 아버지 개척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목사님과 그 교회와 성도들 지켜주시옵시고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 무너진 아버지 삼촌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재건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시고 북한 땅의 아버지 고레스 왕과 같이 하나님의 경외하며 두려우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허루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국동방송 CBS방송 영남신학대학교 주여 그 선지동산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종들이 아버지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시대 목사님 오민성 목사님 박재선 전사님 이동창 전사님 주의 종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박웅길 선교사님 김경혜 선교사님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고난과 환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하며 복음으로 무장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고시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팬데믹의 아버지 단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성령으로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교회 성도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교회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생명 싸게 속에 지켜주셔서 예배하는 저희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아버지 성령께서 지켜 모아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에 이 환난의 시간에 이 고난의 시간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아버지 전무후무한 아버지 성령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주여 오늘 이 밤에 이 거룩한 성전을 지키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들의 기도가 더 하나님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응답받고 돌아가는 그 길에도 응답을 받고 아버지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우리 대구시는 교회 주여 오늘 뿌리고 심은 이 눈물과 이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양로원에서 요양원에서
아버지 육체의 연약한 질병 속에 아버지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손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오직 기도 절대 감사 믿음 순종으로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그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